시즌 3에서 새롭게 등장한 코너 박지 PT의 정치 상담소 요거까지 할게요. 아 내가 오늘 뭐 열을 내 가지고 예. 그냥 목이 아프네. 물 한번 드시고.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예. 열을 내서 윤석열 병이 낫는다 그러면 목이 터져도 해야죠. 자, 이 정부의 기조 중에 하나는 무력화인 것 같아요. 무력화. 돈으로 예산으로 무력화. TBS 그렇게 했죠. KBS 그렇게 하고 있죠. 통일부도 마찬가지 기조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박지 PT에 들어온 질문은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피카츄스 힙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청년 정치인들 중에 유권자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청년 정치 할당을 늘리고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현재 정치 판도를 바꾸자는 이야기로 해석되곤 한다. 청년 정치인 할당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인 할당을 준다는 것에 걱정하는 유권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저도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그 청년들이 성장해야 예. 그분들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한 40% 정도는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 다소 미숙하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경험과 경륜, 지식을 쌓게해야 된다. 그러면은 60%가 국회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예. 기성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조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야에서 뭐 국회 법 차원에서 청년 할당은 없고 여야에서 그렇죠. 각각 정당들이 청년들에게 이 공청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산점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각 정당에서 한 40% 정도 공천을 청년들에게 해야 된다. 그런데 청년들을 공천하면은 지역에서 선출이 잘 안 돼요. 그런 난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그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많이 줘야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성 정치인들을 이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해서 여성을 각 정부위원회 20%를 넣어라.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걸 30%로 늘렸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돼서 성장했는데 지금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참 여성은 이상하다. 예. 여성이 여성을 안 찍는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들이 성장을 못했잖아요. 그게 지금 말이죠. 불과 20, 30년 전인데 예. 지금 여성들 진출하는 거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도 그러한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런 페이버를 주어서 예. 성장시키면 한 20년, 30년 후에는 제대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실장님은 비례대표도 좀 늘리고 청년들도 많이 공천을 하고 그러자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정수도 좀 줄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정치 개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비례대표도 늘리고 비례대표도 김대중 많이... 대통령도 예. 여성 청년 비율을 20%를 했는데 예. 지금 벌써 30년 전 아니에요. 20년 전이고. 그러니까 조금 느려서 예. 뽑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시즌 3 들어서 신선한 코너 박지 PT의 정치 상담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채택된 분들께는 메디치 미디어에서 신간 혹은 시청자께서 원하시는 메디치 미디어의 책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만나면요. 예. 박지원 식탁 평이 좋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저희 통계를 쭉 보면 보시는 분들 중에 한 70%는 구독자가 아니에요. 그 뭐 돈 안 드는 건데 그냥 구독 꾹 한번 눌러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늘 격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면서 시즌 3도 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